무더위를 시원하게 아주 시원하게 달려버릴 엄청난 액션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존 윅 대체불가 액션 마스터 장혁 씨가 영화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로 돌아왔습니다. 장혁 씨 어서 오세요. 장혁.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2시 탈출해서 이제 뵙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누가 봐도 장혁이요. 누가 봐도 장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이, 장혁입니다. 달라요. 와, 네. 야, 작년 2월에 우리 그 제 템파베이 레이스에 최지만 선수가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멋지게 활약을 하고 계신데 깜짝 전화 연결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출연은 2년 만에 나오십니다. 검객. 야, 그때도 DJ가 당신이셨어요. 그때 저 있었죠. 예, 그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이 놀랬죠. 저 검게 영화관 가서 봤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영화도 꼭 가서 볼 겁니다. 강혁 씨 특유의 그 액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와. 감동받았잖아요. 옛날에 옛날 거지만은 저 진사 나오셔가지고 그때 그 경호 하시는 분이랑 잠깐 합자가지고 이렇게 따다다닥 하는데 저렇게 한다고? 이래가지고 진짜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맘 먹고 하는 액션은 뭐 그렇죠. 장혁 씨가 최고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아... 자, 원톱 주연을 맡은 액션 영화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 요거 그렇죠. 홍보하시죠. 그렇죠. 들어봅시다. 아,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를 이제 작년에 촬영을 했었는데 네네. 이번에 더 킬러를 하면서 사실 기획이랑 액션 디자인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아 직접 네. 아 영화 기획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프리프로덕션 때부터 같이 좀 네네. 참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뜻깊고 그리고 여기에 또 같이 또 하는 배우들이 네. 사실은 좀 잘 아시는 배우분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한번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자 아. 해가지고 참여를 해가지고 좀 재밌게 만들어봤어요. 제대로 합을 맞춘 영화가 네. 나왔군요. 오, 네. 그리고 뭐 액션 같은 것도 약간 본인이 하고 싶었던 대로 원 없이 좀 이렇게 뭔가를 좀 해봤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합을 짜면서 목인장 같은 거를 해가지고 가는데 뭘 한다고요? 아, 목인장이라고 이거 이렇게 툭툭 치시는 네네. 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이거 있잖아 이거 아, 연문이 이렇게 치는 거 이런 거? 관절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는지 합을 어떻게 되면 왜냐면 무기술이랑 그런 식의 어떤 총기부터 해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그 목인장 안에서 또 가야 되는 식의 어떤 느낌들을 좀 많이 또 그걸 목인장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옷걸이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톡톡 치는 거 있잖아요. 저희는 김앤장밖에 몰라요. 변호사에 그만 TV 들어봐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걸 목인장이라고 이제 목인장. 오. 네. 와 이게 그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퇴한 킬러가 본인이시죠? 네네네. 예. 은퇴한 킬러가 그냥 이제 은퇴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 아내가 네. 그 어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친구 딸을 이제 맡기게 돼요. 맡아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귀찮아하다가 이 딸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맡아가지고 그 친구를 케어를 하는 와중에 사건이 생기게 돼요. 아. 그래서 그 친구가 납치가 되게 돼요. 예하.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케어를 하면서 찾아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 응징하는 거, 악을 응징하는 거죠. 야, 이거 약간 본인의 딸이었으면은 약간 테이큰 느낌인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 느낌이 왜냐면은 감독님이 또 검객을 했었던 감독님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아. 사실 서사는 좀 그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냥 다 후드로 패겠구만 그냥 아주 다 그냥 아주 그냥. 그냥 다 그냥 못 봐가지고 그냥 우리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그 총을 쓰는 액션이 있고 칼을 쓰는 액션이 있고 검객은 칼을 썼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좀 주로 주목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총칼 다 씁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 칼, 도끼, 스틱 뭐 해가지고 다 무기술 같은 거 거의 다 나가는 걸로. 난 액션을 너무 좋아해갖고 시원한 거 보면 여름에 진짜 이렇게 찝찝하고 꼬꼬하고 이럴 때도 특히 이제 악을 응징하는 거 그때 분명히 이제 우리 선이 이기겠지만 이러면서도 이제 보는 그 맛이 있잖아요. 시원한 거 보는 맛이죠. 그러니까 장혁 씨가 맡은 역할이 의강이라요. 의강 이름이 의강인 거죠? 네, 주인공 강의가. 이름을? 어떻게 정해요? 우리 영화 할 때? 아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원작이 있어. 아 원작이 있어요. 원작에 나오는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라는 식의 어떤 가제에. 아 원작이. 거기 안에 이제 킬러 이름이 이제 방의강이라는 역할이 있어. 아 워낙에 그 이름이 있구나. 성이 따로 있는 거군요. 아 방의강. 방진호 작가의. 네네네네. 원작 소설이네요. 오. 본인의 성을 땄네요. 방의강. 그러면 죽어도 되는 아이 이 제목은 누가 죽어도 되는 아이인 거예요? 죽어도 되는 나이는 사실은 없다라는 없지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학교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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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이제 그 킬러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응징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아 이거 아주 그냥 후련하게 그냥 네네. 다 그냥 후드러 그냥 딱 팍팍팍팍 그냥 딱. 멍이 팍팍팍팍. 네, 세상에 죽어도 되는 아이라는 진짜 없는 거죠. 그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예, 죽어도 되는 어른도 없죠, 사실은. 예, 예. 자, 3109님 장혁 씨 영화에서 보여주실 액션 씬 뭐 잠깐이라도 조금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이게 되나요? 이거 어떻게 보여줘요? 그래서 뭐 여기 목인장도 없는데. 어, 너 있잖아요. 저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되나요? 제가 이렇게 있나요? 이게 주로 어떤 무술을 선보이는지 뭐 이런 액션 있으면 영화를 위해서 조금만 보여줄 수 있는지. 근데 이게 사람이 이제 같이 있어야지 좀. 그렇지, 합을 맞춰야 되는 거라. 이게 이제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시기 같은 게 아니라. 왜 여러분들 실실 웃으시죠? 저를 보고? 제가 물론 제가 누가 봐도 그 영화에서 상대편 건달로 나오는 역할이긴 합니다. 예예. 예. 상대편 있다가 아 나가라고 하다가 부드러 맞는 역할이긴 한데 저 갖고 돼요 형님? 안 되죠?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 안 되면 진짜 맞춰야 돼. 목인장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목인장 준비했으지 그랬니? 옷걸이라도. 살려주세요. 예. 2105님 지금 보는 라디오를 멋진 모자를 좀 쓰고 오셨거든요, 우리 장영님께서. 장영님 오늘 마술사 같아요. 머리에서 비둘기 나오나요? 진짜 비둘기 나오면 대박이다 여기서. 그러게요. 비둘기라도 준비해 올 걸. 와, 김지현 씨 문자. 바람이 장난 아니네요. 장혁 씨 돌아가실 때 모자 단디 붙잡고 가시기를. 아, 모자 날아간다고. 네, 바람이 진짜 밖에 굉장히 많이 심하게. 굉장히 많이 불어요 지금. 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맞아요. 0830님 방청한데 장혁 오빠 얼굴이 맑게 다 갈아줘서 사진을 못 찍겠어요. 얼굴이 그만큼 작단 얘기죠. 야. 네, 우리는 그렇게 안 보여. 네. 충분히 얼굴을 찍을 수 있죠 우리는. 우리가 마이크가 더 큰 걸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보이죠. 언제 찍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찍어 한국에서 다 찍은 영화인가요 아니면? 네네네네. 찍고. 어떤 배우 그 배우들이 또 같이 나오시나요? 여기 이제 또 같이 나오시는 배우분들이 그 뭐 최기섭 씨, 신승환 씨, 그리고 이채영 씨, 그 다음에 이승준 씨, 방은정 씨, 이서영 씨, 그 홍서준 씨,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숙한 형님, 그 저랑 이제 대적하게 되는 시기. 지금 좀 약간 조연이신 분들인 것 같은데 이름들이 좀 생소한 분들이 많네요. 네네네네네. 다 좀 몸을 좀 잘 쓰시는 분들인가요, 좀 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다 액션 팀이랑 다 같이 했었고 거기는 이제 주요 이제 이 내용상 어떤 시퀀스마다 한 명이 나와서 거기 단서를 찾아가지고 그 다음 장소를 이동하게 되고 예.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서 또 만나고 또 단서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구간 구간마다 배우분들이 이제 하나하나를 또 책임지는 식의 어떤 상황 구성돼 있거든요. 약간 게임으로 치면 뭐 챕터 1, 챕터 2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처럼 막. 네, 약간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액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여기서는 이런 액션, 여기서는 이런 생각 그런 식의 어떤 것들 좀 많이 구성돼요. 옛날에 이소룡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었는데 진짜 챕터 깨듯이 올라가는 사망유희 같은 사망유희 맞아 네. 사망유희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맞아. 브루스칸이란 그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게임으로 따지면 왕이죠, 왕. 그렇죠. 이제 뭐 그렇게 예, 그 배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아, 그 브루스칸 형님은 굉장히 할리우드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활동을 하셨던 그 액션 감독님이고. 액션 감독님. 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부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신 곳이죠. 홍콩에서. 홍가반이라고 예. 홍금보 그 예예. 배우님의 그 수제자 거기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영화로는 각시탈에서 김페이 가토 역을 하셨대요. 네네네네. 해외에서 주로 활동한 한국인 액션 배우시래요. 네네네네. 브루스칸이라는 분이 얼굴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예. 낯익은 얼굴이 좀 나오는데 예고편에. 네네네. 친구분인 우리 차태현 씨, 네네. 예 손현주 형님도, 네네네. 이분들은 어떤 역할? 카메오 출연인가요? 사실 카메오로 출연을 했는데 좀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 시기였던 느낌이 있죠. 중요 부분에서 또 꼭 필요한. 왜냐면 이제 킬러라는 게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위험한 상황에 대한 뒤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무기상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뒤처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예, 돼. 예, 예. 좀 이제 두 분이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맡으신 거죠. 직접 캐스팅을 하셨네. 이건 진짜 가가지고 좀
뭐 캐스팅을 했죠. 오, 직접 가가지고. 흔쾌히 또 차태현 씨하면 또 워낙에 친구분이시고. 네네. 현주 형님도 뭐 워낙에 친분이 있으신 거예요. 네네. 약간 재밌는 캐릭터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웃긴 장면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태현이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나왔을 때 의외에 저기 차태현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안 하는데 거기서 나오니까 좀 그런 포인트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현주 형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재미는 있으나 좀 무게감 있는. 어쨌든 묵직한 듯한 느낌도 있으셔야 되니까. 아,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궁금하네. 어떤 장면에서 어떤 역할을 나올지. 예. 아주 유치찬란한 질문이 하나 도착했다는데요. 예, 5616님이 장영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특히 액션씬은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건데 김종국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이런 질문 가끔 정... 받아보시지 않으십니까? 누가 이겨요? 그렇죠? 아, 이거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지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 혹시 팔씨름 정도는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형님 팔씨름은 어떻게 좀? 아, 팔씨름은 사실은 종국이 힘이 너무 세니까. 너무 세죠. 김종국 씨가 워낙에 뭐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예. 근데 김종국 형을 그 문세윤 씨가 이겼다고 그런 적 있거든요. 네네. 혹시 저랑 한번. 진짜. 잠깐만, 저 주먹을 쥐고 그러세요?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아, 진짜 이렇게. 지는 게 약간. 팔씨름 형님 이렇게 하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네. 너무 때리겠다는 네, 느낌이에요. 너 진짜 지금 이렇게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와. 그렇구나. 제가 또 그전에 한 번 또 이겼던 적이 있으니까. 김정욱 씨는 복싱도 계속 하시고 하셔가지고 친구끼리 뭐 실제로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진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제가 짐종국이라고. 짐종국? 예, 네. 그 유튜브 채널. 거기서 종국이랑 스파링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걸 보세요 나중에. 아직 안 나왔어요? 네네. 아 아직 안 나. 진짜 스파링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둘이 이제 운동하면서 가볍게 뭐 하게 했죠. 그래서. 이거 기어 끼고 이제 이렇게. 그렇죠. 기어 안 끼면은 또 무게가 또 다르니까요. 이것도 형님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건 또 복싱은. 복싱도 하고 또 하면서 그냥 이제 운동 삼아가지고. 아 기대됩니다. 궁금하다. 내가 볼 때는 잘 이깁니다. 언제 오픈해요? 한 30일 날. 아, 30.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죠. 표정이 밝은 게 종국에 졌네. 아니. 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겼어. 아니 그냥 원래 졌으면 얘기 안 하잖아. 아니. 졌어 보니까. 아니. 그냥 이제 서로 그냥 툭툭하면서 하면서 했었죠. 포장해놓는다. 예. 기대됩니다. 아 저는 액션 영화를 많이 찍으시니까 김종국 씨 한번 캐스팅해서 그 안 그래도 다음에 제가 좀 같이 이거 이후에 좀 기획을 생각해 보는 게 있는데. 오. 거기는 이제 그 저희 파트너로 친구들. 한 파트 해가지고 아 그것도 괜찮다. 그냥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서. 김종국 씨 악역으로 나오는 게 어울릴까요? 아니면 같이 싸우는 어떤 동료로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요? 약간 좀 종국이는 좀 기능적으로 좀 쓰면 되죠. 아 배신하는 거. 편이었다가 배신하는 역할. 나쁜 되게 더 나쁜 역할이네. 그냥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럼 홍경민 씨는 뭘로 나옵니까? 경민이는 이제 흔들린 우정으로 나와요. 미안해 내 친구야. 역시 배신이에요. 배신 아이콘이에요. 와. 자 1부 마무리 노래를 듣고 간다는데요. 아 비의 깡과 안 듣나 했다. 예. 전진의 와를 잇는 DJ의 오래간만에 듣는구나. 예. 헤이걸. 예. 안 들을 수 없죠. 그렇죠. 예. 예. 듣고 가야죠. 예. 나도 좋아. 결두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it to. Yeah yeah. 자 컬트쇼 2부 더 킬러 죽어도 되나의 장혁 씨와 함께 특별 초대석 2부의 문을 활짝 엽니다. 야우 컴온. 어우 TJ의 노래가 나오고 나서는 네. 이 TJ에 대한 추억들의 문자가 오고 있네요. 예. TJ 시절이 몇 년? 얼마 된 거야? 벌써 22년 3년 전이죠. 90 그러면 99예요? 2000년도에서
아, 마이크를 좀 가까이 써주십시오. 2000년도, 2000년도요. 딱 2000년. 와. 22년 전이에요. 그렇게 됐나? 와, TJ가 그랬구나. 야. 근데 전혀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대로예요. 어. 자, 조유리 씨의 TJ에 대한 추억입니다. DJ 활동 시절 음악방송 갔다가 보고 반했어. 지금까지 팬이에요. 그 시절에 혼자 차태현이냐 장혁이냐 생각관계에 빠졌던 기억이. 그때는 아무도 관심 없는데 본인이 생각관계에 빠져있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차태현 형도 가수 활동할 때였나요? 그때 이제 태현이 이제 알러뷰. 알러뷰 할 때 있었네. 아. DJ 하시고 알러뷰 하시고 그럴 때. 그때가 되게 재밌는 게 태현이는 알러뷰를 하고 저는 TJ를 하고 그렇죠? 경민이는 흔들림 우정을 했어요. 시기가 아. 비슷하게 이제 예 그랬는데 아우 홍경민 씨는 여기 빠져있네 이분한테는요. 3대 천왕. 결국은 장혁님을 택했죠. 그 예전 인터뷰 기사에서 자녀분들이 TJ 모른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혹시 모르시나요? 지금 자녀분이 어떻게 아 셋이요. 아빠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아 그 옛날 프로젝트. 그냥 프로젝트로 묻혀 있죠. 프로젝트까지 알 필요는 없다. 아, 프로젝트까지. 와, 그렇구나. 저도 몰라. 음원 낼 생각은 없으세요? 또? 다음 진행하시죠. 아니 낼 수도 있죠. 왜? 뭐 노래 음악 삽입곡을 하나 했다 했다가 반응 좋았어. 낼 수도 있고. 그저 웃지요. 뭘 다시나 생각. 그냥 웃지요. 황명숙 씨가 대역도 쓰시나요? 액션을 전부 소화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장혁 씨요. 워낙에 또 혼자 직접 다 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이번 영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영화도 거의 저게 대역을 좀 많이 하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카 액션을 부딪혀야 될 때 같은 경우는 실제 스턴트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 장면 빼고는 나머진 제가 와. 야, 거의 다 소환이신 거로 봐야 되겠네요. 와 그럼 많이 다치겠다 진짜. 실제 이번 촬영을 하면서 한번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창문을 깨고 나가는 신이 있는데 거기서 깨는 와중에 이제 잘못 부딪혀가지고 이제 떨어지면서 좀 다쳤던 부분이 있어서. 아이고. 그러면 바로 촬영이 안 되잖아요, 다치면.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창문 틀을 개선을 안 하고 틀을 뺀 상태에서 연습을 계속 하다가 틀을 꼈는데 그 틀 자체를 개선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여기 부딪히면서 이 떨어지면서 창문 틀에 이제 허리랑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정말 아팠거든요. 네. 정말 아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카메라가 이제 와가지고 찍고 있더라고요. 아, 아픈 척을 못해. 계속 진행 줄 알고. 네. 그래서 딱 찍고 있어가지고 아, 저 괜찮아요. 더 가시죠. 그래서 아, 끝도 없는 척. 약간 이제 배우들이 좀 그런 카메라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대단한 것 같아. 김종삼 씨, 장혁 씨 이번에는 영화에 몇 대나 맞나요? 오. 한 대도 안 맞지 않아요? 아니요. 이번에 좀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오, 그건 여기 아까 그 브루스 칸 그분한테 좀 맞나? 네, 브루스 칸 형님한테 좀 많이 맞고 대로 갚죠. 야. 그리고 나중에 영화 볼 때 그 창틀 그거 씬 보는 것도 있겠네. 아니 뒤에 사실은 그 마지막 엔딩 자막 엔딩 스크롤 올라갈 때. 그때 아까 NG 장면이나 그런 것들 아 옛날 약간 성경 영화처럼 네, 네. 오 그거 궁금하다. 아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네. 일종의 뭐 쿠키 영상이죠, 그죠? 그렇죠. 또 정진영 씨가 창혁 오빠 LA 스케줄 다녀오신 얘기 듣고 싶어요. 아 LA 다녀오셨구나. 네네네. 네. 더 킬러 프리미어 시사회를 열었다. 아 네. 이 영화. 어땠어요? 아 이게 정말 운 좋게도 실제 이제 그 북미에서 그 같이 이제 개봉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7월 하게 됐는데 12일인가 그때. 네. 실수하면 여기가 이제 되게 오래된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블 시리즈라든지 네네네. 뭐 탑건 이번에 하는 거라든지 대부분 여기서 이제 개봉을 해가지고 있는 개봉관이었는데 다행히 저희도 이제 운 좋게 여기서 개봉하니까 운이 좋다. 뭔가 기운이 좋아요. 여기 의외로 오시는 분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오. 되게 좋았던 반응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이제 동시 개봉이 7월 13일 한국 북미 동시 개봉이 되고 네네네네. 이미 해외 48개국에 선 판매가 됐답니다. 어 진짜. 와 이거 진짜 최고죠. K 요즘 이거 문화 무비 K 액션 뭐 이제 확실히 그게 진짜 가서 느낀 건데 정말 위장이 다르죠. 네 K 콘텐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의 존이
그렇지, 그렇지. 존예가 방구 이소룡 뭘 뭐가 좋으세요? 그냥 뭐 장혁이죠. 비교하지 마라. 아 비교하지 마라. 나는 장혁이다. 안 장혁이다. 근데 비슷한 건 있어요. 그 존익의 그 뭐야 케아누 리브스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거의 방부제입니다. 사람이 진짜. 어떻게 그냥 그대로 얼굴이 진짜. 장혁 씨가 더 심해요. 장혁 씨가 더 방부제 같아요. 나도 지금 2년 만에 뵀는데 더 깜짝 놀랐어. 그냥 주머니에 방부제 있죠. 여러분 꺼내보세요. 스니카겔. 김에 들어가는 거. 자, 진짜도 그런 문자 계속 오고 있거든요. 예, 방부제 그 외모에 대한 얘기. 김유진 씨. 76년생 용띠 장혁 씨. 나이 들지 않는 비결이 뭔가요? 데뷔 때랑 변함이 없어요. 맞아. 비결이 뭐예요? 방부제. 방부제. 예. 하기 전에 실리카겔 하나씩. 아, 방부제 한 3개 정도. 그러면 옆에 나프탈렌을 두고 잔다던가. 나프탈렌. 예. 또 1161님. 저는 언론사에서 근무 중인데요. 예. 인터뷰하러 오신 장혁님을 본 적 있어요. 잘생긴 매너남의 등장에 직원들 난리 났었습니다. 사인에다가 건강하고 부자 되세요라고 멘트 적어주셨는데 주식 폭락해서 건강과 부자 모두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네요. 아, 선물 하나 주세요. 저분. 그렇죠. 아, 안타깝게도. 선물 하나 보내주세요. 장혁 씨가. 와서 선물 하나 주십니다. 아, 주식이 폭락하고 건강과 부자 모두 못 이루고. 아, 좋은 거 좋은 거 드릴까죠? 발표해 주세요.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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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면 한 끼 좋죠. 주식이 끼니 해결한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네. 예, 예, 예. 박현석 씨 문자 장혁 씨가 읽어주실래요? 박현석 씨. 여긴 경기도 광주인데요. 저희 동네 단골 중국집 아주머니께서 장혁 씨가 단골이라고 맨날 자랑하시는데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진짜 단골이신가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중국집. 네네네. 맞아요? 이게 되게 처음에 나의 나라라고 하는 작품을 했을 때 아. 그쪽에 저희 세트가 있었거든요. 아 거기에 많이 가셨구나. 근데 이제 거기에서 숙소를 가는 와중에 중국집이 있었는데 아, 늘 들리셨구나 거기를. 너무 맛있었어요. 아 진짜. 오. 특히 누룽지 그 탕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누룽지탕. 오. 단골 중국집이라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만 많이 가신 거잖아요 지금 찍을 때. 네네네. 그때 단골이었다. 그때 단골이었다. 그때 단골이었다. 그 시기에만 그냥 예. 그냥 단 단골이었다. 짧을 단짠. 짧게. 진짜 맛있어가지고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막. 생각은 나지만 이제 가지 않는다. 뭐 지나가면 이제 가야죠. 지나갈 일 있으면 또 가야 되고. 이름 혹시 뭐 기억 안 나시죠? 아, 이름은 사실은 기억은 잘 안 나시는데. 아, 아까 누룽지탕이 맛있고. 누룽지탕도 맛있고. 어 진짜 맛있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어 오히려 제가 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가보고 싶네요. 아, 지역에 네. 지역마다 맛있는 중국집 딱 한 군데씩 무조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동네 유명한 중국집 하나씩 있죠. 어 무조건 있어요. 네. 아, 자 계속해서 목격담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장혁 씨의 예능인급으로 웃긴 짤들이 좀 돌아다니는 게 많은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본대로 말하라라고 하는. 본대로 말하다. 네. 이게 아. 뭐냐면은. 여기 이제 침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전선을 타고 이제 위에 올라가는 기 전에 이제 건물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저게 창틀인데 창틀이 비친 거죠. 네네네. 그거를 아무도 저는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렇게 비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뭐 어떻게 딱 저게 창 두 개가 딱 눈에 딱 들어갔냐? 아니 눈 창틀도 하필이면 무슨 저기 뭐야 만화 캐릭터 눈처럼 만화 캐릭터 눈처럼.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진짜 감독님이 이렇게 모니터를 보시다가 잠깐만 컷 이거 저거 다시 가자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그대로 나갔네요 이게 아마 이게 그때가 방송을 촬영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아, 다시 찍을 네,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걸 아마 너무 웃겼겠어요 처음 보는 순간 이게 사실은 이게 멈췄으니까 저렇게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카메라가 흘고 지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 그 순간 캐치를 못했던 거죠. 야 사람들이 다 캐치한다니까 저런 걸. 제주들도 당장 아... 직구자 아주 보면 아... 장혁 씨가 요즘 들어 좀 그 말씀이 좀 많아지셨다. 아, 투머치 토커가 돼가고 있다. 본인도 인정하시나요? 아 근데 저는 옛날부터 말이 많았었어요. 옛날부터 말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투머치 토커가 아니라 좋아하고 말하는 마음에 좋아해? 맞는 사람들한테는 말이 좀 많아지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이 많지는 않고요. 아 그럼 뭐 친구들하고 있을 때나 이제.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그만큼 편하니까 좀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누가 이거를 좀 가르쳐달라
라고 하면은 성심성의 거 이제 가르쳐 주다 보니까 아, 본인이 잘하는 거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면 뭐 이제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물어보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자세하게 계속해서 가르쳐 드려요. 계속해서 그만해도 되는데 지금도 짧은 질문이었거든요. 생각보다 길게 대답이 나와서 놀랬습니다. 이게 사실 윤도준 씨랑 비행기에서 14시간 동안 대화한 적이 있다. 아, 그 사실은 그 유준이랑 같이 네. 윤도준 너무 힘들었겠다. 미국 갔던 건가요? 아, 이게 아마 저기 저쪽 헝가리 갔을 때 그 아이리스 2라는 작품을 했는데 부다페스트를 가는 와중에 네. 그 두준이가 물어보더라고요. 뭘 물어봤을까요? 아는 분야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액션을 어떻게 하면 잘해요? 아, 이야 시작됐구만. 액션을 건드렸네. 그래서 첩보는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까요? 제가 그거를 좀 궁금해서 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 정말로 이 친구가 궁금한 눈빛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알려줬죠. 하지만 14시간 궁금하진 않았을 텐데.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굉장히 그 친구가 너무나 열의가 있었었어요. 예. 네. 열의가 있으면 더 알려주는 거죠. 더 알려주고 이제 하나 가르쳐 줄 거, 두 개 가르쳐 주고, 두 개 가르쳐 줄 거, 네 개 가르쳐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쳐 줬죠. 그렇게 14시간을 가르칠 수가 있나요? 아, 14시간까지는 조금 그거고. 예. 뭐 한 밥은 먹었을 거 아닙니까? 뭐 화장실도 가고 그거 빼고는 다. 왜냐면 이제 많은 시간 또 같이 옆에 있으니까. 네. 아니 넣고 비행기 타면 그죠? 진짜 액션의 전문가가 됐겠네요, 윤두준 씨는요. 뭐 이제 이론적으로는 마스터했다고. 이론적. 아, 그렇지. 주입식 교육인데. 여러 시간 동안 들으면 마스터가 되죠. 그러니까요. 아니 뭐 친구인 김정욱 씨는 뭐 매일 뭐 한 몇 시간씩 운동을 하잖아요. 요즘도 관리 차원에서 운동 장혁 씨도 계속 하세요? 매일매일. 저도 이제 뭐 복싱이나 아니면은 뭐 근력이나 하루하루 해가지고 좀 많이 하죠. 매일매일 하세요 운동을? 거의 이제. 골권도도 계속.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그 다음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목인장을 통해 가지고 또 거기서 액션 디자인을 또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같이 하는 배우들 이제 가르치고 있고. 이제 그거를 좀 액션 디자인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네. 그 무술 감독하는 그 친구랑 예전에 이제 같이 좀 아이리스 때 같이 만났던 친구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영화가 참 의미가 있는 게 당시에는 무술 감독이 아니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옛날에 이제 약속을 했었어요. 나 형이랑 같이 한번 영화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한번 해보자. 액션 디자인도 해보고 그거를 이제 그 더 킬러라는 데서 이루게 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또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같이 해서 거기 있는 배우들이랑 같이 지금 계속해서 좀 가르치고 있죠. 서로 약속한 걸 지키는 거네요. 네네. 멋있네요. 약간 점점 약간 뭔가 이렇게 저는 장혁 사단 이렇게 만들어지는 느낌. 그래 있어. 근데 사실은 좀 해보고 싶은 게 캐릭터 메이커를 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 좋아하는 그 친구들이랑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랑 이게 보면은 배우들 중에서 그 저평가돼 있는데 고퀄리티의 배우들이 많아요. 아 있죠. 아, 네.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노출의 빈도는 너무나 한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빈도 말고 다른데 노출이 안 된 배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아까 말했던 최기섭이라든지 뭐 그런 배우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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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진 게 너무 많은데 그 배우들이랑 같이 뭔가 연대를 해가지고 캐릭터 개발하고. 네네네. 와.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나왔을 때 진짜 목인장을 한번 생방송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예전에도. 아, 많이 보여줬어요. 목이장이요? 막 이렇게 지금 서해수 씨도. 예, 오해를 하셨고 목인장이 뭔지 목인장이라는 좀 설명을 좀 해달래요. 게, 그러니까 이제 연문이라는 영화 보면. 아, 야, 전 많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중국식 이제 그 복싱 할 때 샌드백 같은 것처럼 나무로 돼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무로 돼 있는 시 어떤 뭐 그런 샌드백 같은 식이었던 연습하기 위해 기구적 기구 네 기구 같은 거 딱딱 아, 진짜 그거 연문처럼 생긴 거예요 그렇게 딱 네네네 팔 여러 개 달린 것처럼 이런 이게 이제 그냥 생 나무인데 그 이렇게 탁 치면 아플 것 같거든요 탁 그게 이제 막 중간에 홀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쿠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치다 보면은 이제 단련도 되니까 단련 되면은 좀 아픈 건 없어지죠. 쳐서 단련 시키는 거예요. 저는 연문 보면서 이거 나무 이렇게 탁 타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 서 있는 나무로 이렇게 치고 있는 게 이게 무술이 느나 이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손이. 네. 그러면 이제 이쪽 손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관절을 계속해가지고 자기 몸 자체가 바뀌면서 계속 타고 들어가고 트래핑이라고 타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 한 번만 이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아 제가 이렇게 있어보라고요? 아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한번 나오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서 있어 한다 네.
이제 서 있어. 목인장이 서 있어. 지금 네가 목인장이야? 네가 목인장이야? 목이 긴장돼요. 예예. 가면서. 너 주먹이 나가보자. 주먹이 나오면. 주먹이 나오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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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있다. 두 번만 빨리 한번 해보세요. 두 번만. 오 이게 지금 두 번만. 하나 둘 한번 해보자. 자 자. 어 두 둘 아. 와. 오. 야, 아 이런 식으로 14시간을 이제 가는 거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도 보여주고 이제 이런도 가고. 오, 멋있다. 눈, 그러니까 눈이 빨라야 되는 거야, 눈이. 아, 근데 다르다. 이게 탁 주고 그냥 바로 팍 날라오는데. 그지. 5816님 진짜 말 맞네요. 누가 말 없다 그랬어요? 14시간 얘기 믿어요. 자, 근데 사실은 14시간은 아니고 10시간 언더. 10시간 언더로 끊었다. 아, 우리 진짜로 정확하니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럼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예. 예. 그러면 14시간이라고 얘기하면 윤두준 씨가 거짓말한 건가요? 아니, 약간 이제 예능에서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올라오는 수도 있겠다. 꿈이 또 있으니까 또. 4432님 인천입니다. 3년 전쯤 장영님 가족들과 조개구이 드시러 을왕리 쪽 방문해 주셨습니다. 장영님이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장영님 따님이 우리 아빠 장혁인데 라고 한 기억이 남네요. 아빠를 엄청 아, 자랑스러워하네요. 그죠? 아, 와, 지금 막내가 몇 살? 이제 8살. 그냥 제일 위에가 몇 살입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어, 사춘기 정점이네요. 네네네. 그렇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그대로시고. 저도 얼마 전에 그 저 무슨 저 드라마 잠깐 카메오로 잠깐 제가 촬영하러 갔는데 여 그 어린 여자아이 배우가 있었어요. 그게 11살이더라고요. 네네. 11살이어가지고 아저씨는 몇 살이냐 그래가지고 저기 너 아빠는 몇 살이냐 했는데 43이라는 거예요. 제가 44이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저런 딸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 그러니까 아유 부럽습니다. 네, 애들이 아빠 되게 좋아하겠어요. 되게 프렌들리하죠. 저 그죠. 잘 놀아주시고 뭐 이제 그냥 잘 놀아주기보다는 목인장 치고 이렇게. 근데 좀 이제 아무래도 촬영 때문에 밖에 나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죠. 아니 못 놀아줘서. 애들이 아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한테도 한 10시간 언더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끊었다 말 끊었다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알았어 진행해라. 이러면서 얘기하시고. 165님 장혁 배우님 멜로 하는 것 좀 보고 싶어요. 노수염 앞머리 간절히 기원합니다. 멜로 하는 모습도 기대된다고. 멜로는 진짜 계획이 없어요 전혀? 아니 뭐 이제 작품이 또 있으면 또 하는 거고 제가 어쨌든 멜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니까 좋은 게 들어와야. 네네. 또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그 붉은 단심도 뭐 약간 정치적인 사극 성향도 있었지만 네. 거기 안에서도 이제 멜로가 있었죠.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상혁 씨께 광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Here we go. 자, 이 노래는 장혁 씨가 이제 가시면서 저희한테 신청하고 가신 곡이에요. 노래 직접 소개해 주세요, 장혁 씨. 네, 이게 반말리의 No Woman No Cry라는. 무슨 레게? 그러니까 여인이여 울지 마라. 아 No Woman No Cry가 여인이여 울지 마라 뜻이에요? 저는 여자가 없으면은 눈물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No Woman. 아. No Woman. 어. No Cry. 아. 너 여자 울지 마라. 너 여자 울지 마. 아,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구만. 아. 자 이제 영화 곧 개봉합니다. 7월 13일 날 개봉하는 네, 영화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활동 계획이 또 뭐 있으세요? 지금 앞으로 차기작이 아 이제 그 패밀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이제 준비하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그 액션 디자인 같은 거 같이 함께 하면서 예 촬영할 예정이 있어요. 드라마면 TV 드라마. 네네. 오
거기에 뭐 장나라 씨 오랜만에 만난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네네네. 오. 이야 재밌겠다. 근데 장나라 씨랑은 되게 재밌는 게 10년에 한 번씩 작품을 해요. 신기하다. 예전에 명랑소녀 성공기가 2002년도였고 아 그래요? 운명처럼 널 사랑이라는 그 드라마가 2013년이었고 아 거의 10년 만에 이제 이 드라마를 촬영하게 되면 2023년에 네, 이제 방송 예정이니까 그러네, 대부분 그러네. 10년 만에 아, 10년의 인연 어, 장나라 씨 결혼식에도 참석하시고 네네네. 아유 저는 못 갔는데 아 그러니까 저도 좀 바빠갖고 예, 예, 예. 못 갔어요. 아, 자 마지막 문자를 읽어드리면서 장혁 씨 보내드릴게요. 8914님 미국 톰 형은 60 넘어도 전투기 타던데 우리나라 혁이 형도 60, 70까지 살아있는 액션 연기 부탁드릴게요 하셨네요. 네. 멋지다, 야.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7월 13일에 개봉하는 더 킬러 죽어도 되나이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빨리 예매하세요. 감사합니다 장혁 씨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3, 4부로 이어집니다. 에러, 에러, 에러.